안녕하세요, 랜징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잭입니다. 제가 들고 온 제품은 1660Ti입니다. 1660Ti 게이밍 X 제품이고요. MSI에서 최상위 라인업이에요. MSI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주고 샀어요. 제 돈 주고 샀으니까 저 마음대로 깔 거예요. 게이밍지 상위 라인업에서는 이제 트리오 라인업이죠. 포장이 다 똑같아요. 포장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포장이 하나도 안 다르냐? 야, 생긴 것도 똑같네. 포장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야, 백플도 똑같이 생겼네. 야, 2060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다. 지금 이 컴퓨터에 2060이 달려있어요. 2060이 모델 생긴 게 완전 똑같습니다. 야, 비닐 달려있는 것도 똑같고, 펜 크기도 이거 트리오랑 똑같은 것 같은데. 펜 길이가 85짜리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에헴. 앳헨, 동생 왔는가? 이거는 바로 184만원짜리 2080Ti, 이제 MSI의 최상위 제품이죠. 트리오고요. 이것도 게이밍 G인가 아마 그럴 거고, 이게 이제 1660Ti 게이밍 X입니다. 똑같이 상위 라인업인데 좀 더 이름 낮게 만든 거죠. 생긴 게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 이제 트리오는 여기 LED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옆에도 LED가 나오고요. 근데 2060하고 1660Ti는 LED가 저렇게 나옵니다. LED가 옆에서만 저렇게 나오죠. 뭐 하단에는 LED가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요. 옆에 여기 줄 보면 하단에 LED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LED 라인이 여기 그리고 여기 있고요. 여기서 LED가 나오는 거죠. 우리 트리오는 마크에서 불이 나왔던 걸 기억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아무튼 펜도 거의 비슷하고, 트리오에 여기 큰 펜 있죠. 여기 큰 펜이 95mm고 작은 게 85mm거든요. 그러니까 트리오가 95mm 펜 두 개에 85mm 펜 하나가 탑재되어 있는데, 2060하고 1660Ti에는 둘 다 이제 85mm 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크기는 상당히 크고 방열판 크기도 상당히 커요. 뭐 두께는 그래도 트리오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높이 대충 봐도 훨씬 더 트리오가 높습니다. 뭐 1660Ti가 뭐 방열 해봤자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리고 후면 포트 구성은 HDMI 포트 하나에 DP 포트 3개입니다 전원 포트는 8핀 하나입니다. 2060도 8핀 하나예요. 바로 장착하죠. 뭐 이거 봐서 디자인 뭐 감상하고 있어도 뭐하게요. 게임 해야죠. 네, 오늘은 이 1660Ti로 배틀그라운드와 에이펙스 레전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이시는 이게 어느 게 1660Ti일까요? 둘이 생긴 게 똑같아. 뭐 길이도 똑같아. 방열판 크기도 똑같고 그냥 기판 크기만 다르네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은 라인업이라서. 일단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배그에서는 1070 씹어먹고 1660Ti가 1070Ti에 근접한 성능이에요. 배그에서는. 에이펙스 레전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시로는 여기 보이죠? 시로는 지금 26도입니다 랜덤 스쿼드로 할게요. 프레임이 아무래도 더 안 넣을 테니까. 옵션은 제가 쓰는 옵션 쓸게요. 국민 옵션 따위 안 씁니다 저는. 포스트 프로세싱 중간에 나머지 울트라에 효과 맨 낮에, 그림자 맨 낮에 모션 블러 켜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해상도는 FHD입니다. 산옥일 것 같은데? 느낌 산옥이다. 느낌 필 왔어요. 산옥이에요 이거는. 따꿍. 어? 아니네? 미란만해? 와, 대기실에서 여러분 9600K 4.75의 램 3200을 땡겼는데도 대기실에서 금방 로드율이, 글카 로드율이 커버가 안 됐어요. 야, 글카 로드율 90% 커버가 안 되네. 옵션이 국민업보단 더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96K 오버로도 이제 좀 빡빡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핑 찍었는데? 여기 가재. 저기 갈게요. 네, 핑 찍은 데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국 친구들을 따라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바닥에 닿고 나서 프레임 벤치마크를 켤게요. 그때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죠. 미라마 건물 개수가 좀 적은 곳이라 그런가 로드율이 생각보다 뭐 안 떨어지네요. 또 낙하산 떨어질 때도 최적화 패치를 더한 건가? 벤치 시작하도록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건물이 없고 사람이 없는 주변을 돌아다닐 때가 글카가 열일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아무리 나중에 빡세게 하러 가더라도 글카에서 병목이 걸려서 프레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CPU에서 병목이 걸리거든요. 사람이 많아지고 주변에 건물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외곽에서 프레임 나오는 게 이 그래픽카드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다? 여러분 전투할 때도 글카 때문에 144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 1660 Ti로 국민 옵션은 거의 144 완벽 방어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CPU랑 이제 램 쪽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떨어지네. 멀리 보니까 떨어지네요. 봐봐, 떨어졌잖아. 약간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옵션이 뭐다? 룬쟁 옵션이다. 국민호까지 내리면 프레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1660 Ti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우리 친구 적차자로 가는 건가? 조준했을 때 프레임 봐주라고? 뭐 조준아. 아, 핵쟁이 새끼네? 핵쟁이 맞네요. 내 위치 다 알고 있네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주셨네. 죽여라 날. 너무 오랜만에 AK를 쐈더니 싸다. 네, 47배수구 공랭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1060 쓸 때는 진짜 답답해서 뒤질 것 같았는데 프레임 안 나와가지고 1660 Ti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요. 그냥 편한. 내가 보기에는 1660 Ti면 끝판왕이지 않나? FHD 그냥 마지노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할 때 2060이나 1070 정도면 이제 FHD에서는 그게 마지노선이다 했는데 2060을 대체할 만한 제품인 거잖아요. 1660 Ti가 당연히 뭐 절대 성능은 낮긴 하지만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더 싸고 뭐 레이트레이싱 어차피 FHD 쓰는 사람들이 쓰긴 하겠지만 쓸 사람들은 솔직히 지금 당장 돈 아까워서 글카 낮추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QHD 사용자들은 1660Ti 사면 안 되죠. QHD 사용자인데 나 1060, 2060은 사지 말라고요. QHD 사용자면 1660Ti를 살 거면 이제 QHD 60, 그러니까 QHD 144 쓰는 사람은 2070 이상 가야 돼요. 프레임이 안 나와요. 2060으로 제가 저번에 QHD 대가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평균 프레임 12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60이 1060으로 FHD에서 게임하는 거랑 2060으로 QHD에서 게임하는 거랑 프레임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44를 원활하게 뽑을 거면 이제 2070을 가야 된다는 소리죠. 2060으로는 약간 조금 많이 아쉬운 느낌이죠. 2080 이상은 이제 그래픽 옵션 올리면서 고프레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2080 이상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 유저의 마지노선은 2080이라 생각하고 2080 Ti는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2080 Ti로 한다고 해서 프로 144 안 돼요. 어차피 안 돼. 2080 Ti로도. 근처에서 발소리 들린 것 같은데? 되게... 아이씨, 에임 개극혐이네 진짜. 씨. 근데 프레임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4Hz 모니터 쓰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이걸 쓰면. 야, 이거를 144를 못 뽑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오늘따라 질문이 좀 많네요. 당신들 누구야? 내가 알던 시청자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거 눈쟁이 방 아닌데? 눈쟁이도 눈쟁이 실력이 아니고 눈쟁이 시청자도 눈쟁이 시청... 오, 야스나야 좋지. 야스나야 아주 좋습니다. CPU를 격하게 사용하는 우리 건물이 드럽게 많아가지고 과연 9600K 오버가 야스나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나 9600K 오버 들고 야스나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확실히 야스나에 들어오니까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심해지고 뭐가 생긴다? 프레임 절약이 많이 생긴다. 배그에서 거의 최악의 이제 그거라고 불리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최악의 최적화. 근데 막 뚝뚝 끊기는 수준의 마이크로 스터더링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톡톡 치는 게 마이크로 스터더링인데 저게 심한 게 있어요. 주기가 심한 게 아니고 한 번 튈 때 심하게 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심하게 튀면 뚝뚝 끊기는 느낌이 나는데 저 약간 툭툭 치는 건 그냥 약간 프레임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요?
저쪽에서 내려올 텐데. 좀 붙어야겠다. 다운! 좋아요! 역시 감도를 내리니까 에임이 아주 기가 막히죠? 어 근데 프레임 떨어진대 이제 110? 사운드 배그는 1등 못하겠네요. 네, 에펙으로 넘어갑니다. 야, 진짜 MSI. MSI 나쁜 ᄉ들. 야, MSI 거 개 많이 사는데. 두고 봐. 두고 봐. 에이수스로 갈아탄다.